안녕하십니까. 부산 영도 지역의 생활사를 통해서 바다와 민속에 대해서 말씀드릴 한국해양대학의 김정하 교수입니다. 아마 제가 이 강의를 맡게 된 것은 항구도시 부산에서도 바닷가에 있는 해양 관련 대학에서 해양문화를 오랫동안 가르쳐 왔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면 오늘 저는 제가 20여 년 이상 관찰해온 어촌 지역의 그 주민들의 삶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서론에서는 그 우리나라의 해양 의식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요. 차례로 1장에서는 해양 생태와 관련된 민속, 2장에서는 의식주와 민속, 3장 해양 구비전승과 민속, 그리고 4장에서는 해양 신앙과 민속, 5장에서는 해양사와 민속, 그리고 6장에서는 해양 산업과 민속, 그리고 간략하게 제가 평소에 느꼈던 소회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결론을 가름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 이번 그 박물관 민속학 교실의 주제는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경우에 지구의 71%를 차지하는 바다, 그 바다를 삼면에 두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 바다와 어우러진 인간의 삶을 빼놓고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말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항구도시 부산에서도 영도라는 지역의 그 생활사를 가지고 말씀드리겠는데, 이 지역은 좁긴 하지만 대단히 그 상징적인 도시 속의 섬의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지역을 이야기할 때 지역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할 때 다카야 요시카즈라는 사람의 말처럼 공통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요. 혹은 또 지역을 하나 결정함으로써, 지정함으로써 잠재적인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있는 그러한 그 정의를 지역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살펴보면은 특히 이 바다 같은 경우는 에노토르가 말한 것처럼 이 바다에 사는 사람들 자신이 아니라 바다를 밖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의 이 타자화에 의한 타인성이 이 해양의 가치를 좌우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다르게 말씀드리면 육지 중심적 사고 혹은 또 중앙 중심적 사고, 그 다음에 주로 물질에 의존하려고 하는 발전 중심적 사고가 해양의 가치를 대신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이 타자화를 벗어나서 해역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그 가치를 가지고 그 해양의 가치를 다시 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이 이제 해양 문화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오랜 고민거리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역사를 그 살펴보면은 아마도 그 고대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고려 시대까지는 나름대로 해양 강국의 면모를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조선 시대에 들어와서 명나라를 따라서 해금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곳 안에서만 조업을 해라 이런 이제 금지령이 내려졌는데, 눈에 보이는 곳은 수평선까지이고 수평선은 대략 40km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뭐 해양 관련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여지를 아예 없앴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속된 말로 뱃놈, 갯놈 이런 비속어가 따라붙는데요. 이것은 그 산홍공상이라고 하는 조선시대의 신분질서에 어디에도 끼지 못하는, 말하자면 존재 가치가 부정당하는 그러한 호칭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바다와의 공존의 의미도 결국은 이제 살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현대에 와서도 사정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랜 옛날에 그 유행가 가사입니다만,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다면, 이런 이제 가사가 입에서 빌려지고, 또 동해안을 따라서 여행을 하다 보면 강구 마을이라는 곳이 나오는데요. 대단히 풍광이 아름다운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의 많은 집들이 바다로 창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의아스러워서 바다로 창을 내고 카페라도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왜 그러냐고 여쭤봤더니 주인집 그 대답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아낙네가 남편 죽고 아들 죽은 그 바다 보고 살 마음이 있겠느냐.
이런 말을 하는데 정말 저는 더 이상 뭐라고 물어볼 말이 없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그 한국해양대학에 근무하는데요. 해양대 출신 여학생들은요. 아무리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도 상선회사에 취업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배선왕이 질투할까 봐 여자를 배에 태우지 않는다. 이런 이제 고래로부터의 그 민속관념이 여전히 이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 이 부정적 사고가 계속 전해지는 터에 그 연어는 어디에서 출발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생각을 해보면 많은 부분이 그 해양 민속의 그릇된 관념에서부터 그 우러난다는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차례로 조금씩 짚어보면 어부들 사이에서는 그 태풍에 시달릴 때 이제 그 거북손이나 터럭손이라는 것이 나타나서 뱃전을 끌어당긴다라는 그런 관념들이 있고요. 또 길을 잃고 해무에 둘러싸여서 바다를 헤맬 때는 헛배가 나타나서 엉뚱한 곳으로 선을 끌고 간다. 일종의 유령배죠. 뭐 이런 그 관념들이 어로에 대한 공포를 조장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아내가 아이를 낳아서 소위 그 산부정이 든 남편은 37일, 즉 20일 동안은 배를 아예 못하게 한다거나 지금도 어촌에서는 추루하기 전날에 손주나 손장의 꿈에 휘파람 소리 혹은 바람 부는 소리 혹은 또 귀뚜라미 우는 소리 같은 소위 그 배선왕 우는 소리 배선왕, 배선왕 이렇게도 이제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만 이런 소리를 들었다는 얘기를 들으면은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어부들은 절대 배를 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 문화적으로 본다면 바다와 삶은 인간의 삶은 공존의 이치를 나눠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그 자궁을 채운 양수에서 머물다가 태어났듯이 물이나 강, 바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설화 속에서 피 안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그 원형적 상징의 공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리데기 이야기 속에서의 그 바리데기가 이제 죽은 부모를 살리기 위해서 서천서역국으로 도안생꽃을 찾으러 떠납니다. 그때 반드시 건너야 하는 곳이 저승강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삼국유사를 한번 보더라도 그 안에서 석탈이가 떠나왔던 동북방 삼천리에 있는 용성국 혹은 또 홍길동전에 나타나는 율도국 그 다음에 토끼전에서의 수궁 그리고 심청전에서의 인당수 같은 곳은 정말 신비로운 별세계이자 혹은 또 인간이 재생이 가능한 그러한 이상향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요즘에도 제주도인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전설을 보면은 홍수설화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죄악에 가득 찬 인생을 세상을 물로 징치하고 새로운 세상을 바꾼다고 하는 홍수설화 이야기가 제주도에 전해 내려오는가 하면은 제주도인들 특히 어부들 사이에서는 낙원과도 같은 이어도 전설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더군다나 오늘날에는 3S, 그러니까 바다 혹은 또 모래 그리고 태양 이 sea, sand, sun만으로도 치유가 된다라고 하는 탈라소테라피라고 하는 바다를 이용한 치유가 대단히 유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를 좀 다시 생각해 본다면은 해양의 현대적 가치를 우리가 얼마든지 새롭게 발굴해서 우리 삶에 적용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유목민의 시대, 즉 노마드의 시대에 맞는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나누고 구분하고 막는 그런 육지적 사고가 아니라 합치고 어우러지고 수평을 유지하는 해양적 사고가 더 잘 들어맞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해양의 현대적 가치를 얘기할 때 액체성, 서로가 어우러진다. 그다음에 이동성, 민주성, 다원성, 그리고 화해성, 혹은 또 유연성, 그리고 개방성과 연대성, 그리고 생태성, 여성성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해양의 가치로 꼽는데요. 일일이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해양의 가치는 갈수록 우리 삶 속에서 이 가치가 인정되고 장려되는 추세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치관을
해양 지역의 생활사에서 찾아보기 위해서 저는 그 부산광역시 영도구의 생태와 미시사적 일상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영도라고 하는 곳은요, 그 이 신석기 시대 이래 대단히 그 살기 좋은 그 주거지였습니다. 그것들은 이제 그 영도의 패총이 입증하는 곳인데요. 그리고 이 영도의 가운데 있는 이 봉래산을 중심으로 이 영도 섬 전체가 방풍벽과 방파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부산항이 세계적인 미항이자 양항입니다만은 그러한 그 부산항이 오늘날과 같은 세계의 그 굴지 항구가 되도록 만들어준 것은 역시 영도가 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좋은 그 커다란 역할을 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그 간략하게 개괄을 하고 들어가 보면요, 영도는 신라 시대에는 이제 국마를 기르던 섬이었고 그 다음에 근대기에는 서구 문물이 유입된 개항장의 배후지였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에는 이항민, 또 6.25 직후에는 피난민, 그리고 1960년대와 70년대에는 산업화기에 고향을 떠나온 이주민들을 받아들여서 품어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또 특히 1960년대 이래 원양업과 이제 근로자의 해외 진출 시에, 그리고 또 월남으로 파병을 할 때는 그 준비를 하던 그 배후지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그리고 한국해양대학을 비롯한 해양수산개발원 같은 것들이 들어와서 이 마도로스의 산실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곳에서 근대 동력선이 처음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오늘날 우리가 세계 1, 2위의 그 조선국가가 되는 적극적인 동의를 제공한 조선산업의 발흥지였다는 말씀을 이제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도는 오늘날 부산을 비롯한 울산, 그 창원 등등의 인근의 주변 도시의 그 보양지 역할, 휴식처 역할을 톡톡히 맡고 있는 그런 섬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록 좁은 지역이라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징성은 충분하다고 이제 그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도에서의 그 생활사를 설명하기 전에 짧은 에피소드 하나를 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날에는 그 흰여울 문화마을이라는 그 별칭으로 더 유명해진 곳이 이제 그 영도에서도 바닷가 마을인 그 영선동인데요. 이곳에서 생선 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그 어린 시절을 내륙 지방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 제가 듣던 동요 중에 바다라는 동요가 있습니다. 그 가사에 보면은 아침바다 갈매기는 햇빛을 씻고 희망에 찬 아침바다 노저어가요. 뭐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어선이 아침에 출근하듯이 육지인들이 뭐 모든 사람들이 직장인들이 출근하듯이 바다로 나가서 고기를 잡고 저녁에 돌아온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20여 년 이상 부산에서 생활을 해보니까 어종에 따라서 어선이 그 출항하는 그 시간이 각각 달랐습니다. 대체로 많은 어선들은 저녁에 출항을 했다가 이제 밤새 그 조업을 하고 아침에 들어오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그 왼쪽에 있는 사진이 영선동의 모습인데요. 이 위에 사는 언덕받이에 사는 사람들이 아침이 되면은 오른쪽 위에 있는 사진처럼 들어오는 배들을 관찰하는 겁니다. 그랬다가 이 배에는 앞머리에 흘수선이라는 게 쳐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조금 위쪽에 있는 것이 만재 흘수선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만선이 되었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그 만재 흘수선에 이 가깝게 바닷물이 찬다 싶으면 냅다 자갈치 시장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날은 생선값이 대단히 싸지요. 그렇게 해서 식구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단적인 영도에서의 그 생활사의 한 단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바다와 함께 어우러져 사는 지혜이자 어떤 삶의 독특한 형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첫 번째로 일장에서는 해양 생태와 관련된 민속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과서에 이미 알려져서
전국의 어떤 그 학생들이든지 잘 알고 있는 이 동삼동 패총은 1930년에 그 일본인들에 의해서 처음으로 발굴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곳에서는 신석기 시대의 토기뿐만 아니라 생선뼈, 짐승뼈, 고래 등뼈, 그다음에 이제 뭐 조개 장식, 그리고 흙귀걸이, 낚싯바늘, 그물추 같은 것들이 그 출토가 됐습니다. 그만큼 이제 풍요로운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도구들이 이 그 주변에 흩어져 있었다는 것이고, 그 증거를 우리가 이제 그 동삼동 패총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곳에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어로인의 제사 의례구로 추정이 되는 폐가면이 그 발굴이 되었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아시듯이 이게 참 웃는 듯 찡그린 듯 정말 그 기묘한 그 표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일품이죠. 지금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에 곱게 모셔져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마도 많은 고기를 잡게 해달라고 비는 그런 그 제사 의례구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은 이런 그 동삼동 패총 같은 것은 영덕 관내에 한 군데가 아닙니다. 영선동, 청학동, 그리고 한국해양대가 들어가 있는 조도 등지에 곳곳에 이런 패총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지역이 선사시대부터 아마 사람이 살기에 좋았다. 이렇게 우리는 그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증거들이 되는 것이 이런 패총 같은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지정학적인 조건으로 본다면 그 영도는 한반도의 인후화도 같은 부산에서 그 안에서도 또 그 부산 항의 길목을 지키는 전략적인 요충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일찍이 1592년 9월에 치러진 이순신 장군의 부산 포해전을 살펴보면요, 당시에 그 조선 수군보다도 6배나 많았던 일본 수군의 그 선박을 전투선을 100여 척이나 격파시킨 것이 파괴한 것이 이 부산 포해전의 전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 이후로 임진왜란 당시에 이곳에 동삼동 일삼봉 정상에 남아 있는 외성이 지어진 것 같고요. 그리고 1601년에는 가외관이라고도 부르던 전령도 외관이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제 강점기에는 일본 해군의 특공대가 이곳에 주둔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특히 이제 오늘날 그 대평동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대풍포라고도 부르던 그 지역에는 임진왜란기에 그 일본 수군이 배를 정박시켜 두던 사치마 보홀이라고 하는 일종의 인공 운하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일본인들이 그 기억을 했던지 개항기에 들어와서 어업 전진 기지로 삼아서 이곳에서 이제 한국 최초로 근대 동력선을 제조하거나 수리하는 그 이 다나카 조선소, 나카무라 조선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던 곳이기도 하고요. 그 여파로 이제 점점점 더 조선 산업이 발전을 해서 오늘날 울산이나 거제에 있는 거대한 조선소, 조선 수리소를 만들게 된 이제 출발점이 된 곳이 이 대풍포 혹은 또 대평동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곳은 1910년부터 약 10년간의 대대적인 매립을 거쳐서 그 미사키마치라고 그 일본인들이 부르던 이 매립지가 넓게 형성이 된 곳인데요. 특히 이곳에 대평 물량장, 나무전 거리라고도 부르던 이곳은 약이나 화장품 같은 다양한 물건을 팔던 장터가 이제 들어서 있는 곳입니다. 다음으로는 제2장에서 의식주와 그 민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그 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1960년대까지 영도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부산진 시장을 비롯한 그 시내 각 시장에서 옷감을 사다가 이제 집에서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럴 때는 옷틀 혹은 옷본이라고 하는 그 이 본을 뜬 것을 보고 이 옷감을 잘라서 재단을 해서 이제 바느질이나 재봉질을 해가면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특히 이제 그래도 옷감이 좀 부족한 사람들은 밀가루 포대 같은 것으로 알뜰살뜰하게 이제
베네쩌고리 혹은 기저귀 같은 것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기르기도 했고요. 실을 사다가 뜨개질로 뭐 가지 손수건이나 목도리, 양말, 장갑, 내복, 쇠타 그리고 이제 남성들이 주로 입는 개바지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입혔습니다. 그러다가 1970년대가 되면은요 이제 기성복이 유행을 하게 되는데요. 주로 이제 영도 안에 형성된 남항시장에서 기성복을 사다가 입는데 영도인들의 당시의 입성을 볼 것 같으면 대단히 아마 그 소탈하고 그 나름대로 검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들어본 바로는 여성들은 주로 몸빼를 비롯한 이제 그 이 작업복 또 남성들도 그 공장에서 일할 때 입는 작업복 뭐 이런 식으로 그 일할 때 입는 옷들을 많이 입었고 양장이나 양복을 입는 경우는 아주 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뢰가 있을 때는 사모관대 같은 것 그리고 한복 같은 것은 이제 빌려다 입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빨래를 할 때는 쌀을 도정할 때 나오는 딩기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만든 검은 비누를 주로 사용했다고 하고요. 빨래를 하고 나면은 이제 그 빨래를 널어서 말릴 그 지역이 좁기 때문에 대신 이제 비탈진 곳이 많으니까 집과 집 사이, 집과 언덕 사이, 언덕과 언덕 사이에다가 줄을 메어서 그 해풍에 빨래를 널어서 말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재미있는 것들은 여성들에게서 주로 들었던 불파마 이야기인데요. 머리에다가 화학약품을 바르고 그다음에 이제 숯불에 달군 쇠젓가락으로다가 찢어서 불파마를 했다는 얘기를 아주 재미있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남성들은 흔히 바리깡이라고 불리는 그 이발 기구를 챙겨 들고 골목골목을 찾아다니는 이발사에게 머리를 맡겨서 이발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영도의 그 유명한 이 식품으로는 우선 조내기 고구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조내기 고구마는 1763년에 조선통신사로 일본에 갔던 조엄이 이제 대마도에서 가지고 온 그 작물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름으로는 카고시마 지방에서 전래되었다고 해서 카고시마 지방의 그 옛날 이름인 사치마라는 이름을 붙여서 사치마 이모 이렇게도 부르고요. 또 혹은 그 고구마를 가지고 부모님을 잘 섬겼다 그래서 효행마다 그것을 이제 일본 이름으로 부를 때 코코이모라고 부릅니다만 코코이모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것을 처음에 이 사진에 보시는 오른쪽 청학동 지역에다 심었는데 그 맛이 워낙 좋았던지라 이제 잘 익은 밥맛이 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얻어먹으려고 일본인들도 줄을 서서 기다렸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영도인들이 자랑스럽게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이제 기왕에 한국인들이 그 뭐 쉽게 잡아서 먹던 청어 혹은 또 고등어 외에 일본 어부들이 이제 붕장어나 삼치, 농어, 볼락 같은 것들을 많이 남획을 하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일본인들이 이제 소개한 것이 생선회죠. 그래서 이 생선회를 만들고 남은 고기로 만든 게 그 어묵입니다. 오뎅이라고도 부르는. 근데 이제 부산의 오뎅은 보통 관동 지방에서 온 것이다 해서 간또다키라고 따로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오늘날 이 생선회와 어묵은 부산의 특산 음식으로 꼽을만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복례시장에 가면은 유명한 어묵회사 하나가 박물관을 거느리고 이제 입주를 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본다면 그 시작이 일본인들의 수산물 남획이었고 그것이 영도에서 시작이 되었고 그래서 영도에서 생선회와 어묵이 만들어졌으니까 부산 특산 음식의 본고장이 영도라고 해도 아마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남항시장에 가면요 여러 가지 음식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부산은 피난 시기에 북에서 온 사람들이 그 퍼뜨린 밀면과 돼지국밥이 대단히 유명합니다. 이것을 비롯해서 멸치젓, 추어탕, 물회, 팥칼국수, 갓김치, 갈치조림 그 외에 이제 자리돔회나 말회 같은 것들은 제주도 음식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쭉 나열한 이 특산 음식들은 사실은 전국 팔도의 음식이 다 모여 있다고 볼 수 있는 곳이 영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생선만 하더라도 서대, 낭태, 납세미, 눈볼대, 돔 같은 것들이 전국 각지에서 즐겨 먹는 그 어종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그 영도는 섬이기 때문에 대단히 물이 귀한 곳입니다. 그래서 상수도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이제 마을 공동 우물에 의지하거나 아니면 자연수에 의지해야 됐고요. 혹은 그것도 이제 그 이 식수나 이런 걸 충당하기 어려울 때는 물장수들이 다니면서 물을 팔았는데, 이 물장수들이 그 물을 긷는 방식은 대나무를 땅에다 박아서 거기서 지하수를 퍼올린 것이었습니다. 그런 식수를 사서 먹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제 6.25 피난 시기에 일시에 많은 피난민들이 몰렸을 때 식수 문제가 대단히 심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도인들이 외지에서 온 사람들과 이 식수를 나눠 먹었다고 하는 미담들도 곳곳에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영도의 주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도의 주택은 햇빛과 해풍, 해안 경관에 개방된 일자형의 그 남부형 주택이 본래의 아마 전래의 주택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일제 강점기가 되면서는 이주어촌과 공업지대가 형성이 되면서 소위 이제 문화주택 혹은 2층 집이라고 하는 맞지야 나가야 같은 것들이 많이 지어졌습니다. 해방 후에 이 주택들은 적산가옥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불화를 받게 되는데요. 불화되게 되는데, 이것이 그대로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것은 아니고요. 오른쪽 위에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외형은 일본 주택의 모습을 지니고 있지만 내부는 이제 온도를 놓거나 해서 대다수가 이제 한옥식으로 개조를 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도는 왼쪽 아래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일제강점기에 복래동에 해수 온천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바닷물을 그 끌어들여서 이제 온천을 했다라고 하는 것도 오늘날은 보기가 어렵습니다만 다시 되살려도 좋을 만한 그런 위락시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 보시는 이 사진이 이제 그 제2송도라고도 부르는 영선동부터 시작해서 동삼동까지 이어지는 산책로인데요. 해안 산책로인데 공공근로 사업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워낙 풍광이 좋기 때문에 전국에서도 걷고 싶은 길 1위를 차지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영도에는 유명한 해안가 카페를 비롯해서 뭐 바닷가에 햇빛이나 해풍을 즐기는 각종 위락시설 혹은 또 보양시설, 그리고 특히 노인들을 위한 이제 요양병원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장애인 재활 시설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에 따라서는 이런 시설들을 그 조금 꺼리는 분들도 있지만 그만큼 약자가 살기 좋은 곳이 사람이 살기엔 좋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영도가 그만큼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위안과 휴식, 보양을 안겨주는 곳인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3장에서는 해양과 관련된 구비전승, 제가 지금 줄여서 해양구전이라고 써놨습니다만 구비전승과 민속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도인들이 가장 잘 기억하는 전설은 여기 제가 두 번째 줄에 써놓은 영도 할매 전설입니다. 즉 영도에서 살던 사람들은 이 오른쪽 아래에 있는 사진이 이제 그 복례산 산 정상에 있는 영도 할매 바위인데요. 이 할매 바위에 영도 할매의 영이 깃들어 있는데 이 할매가 보는 곳으로 이사를 나가면 불행해진다라는 이런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행해진다라는 얘기만 듣고 이 영도 할매의 저주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만큼 영도 할매는 영도 사람들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핀다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학동에 전해 내려오는 선왕당 전설도 있는데요. 140여 년 전인 1880년대에 홍수에 떠내려가서 이제 바다를 떠돌던 노인의 시신이 10년이 지난 후에 멀쩡한 몸으로 귀환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기리기 위해서 그 자리에다가 선왕당을 지었는데 그 선왕당을 짓고 나니까 그 옆에 있는 우물은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잘 마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모두가 아마 바다 혹은 그 바다와 관련된 어업 등을 신성시하는 그런 관념이 묻어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맨 윗줄에 제가 태종대 주전자섬 전설이라고 써놨습니다만 태종대 앞에 보이는 조그마한 돌섬이 주전자섬입니다. 주전자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뭐 용변을 보거나 애정행각을 하면 천벌을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거든요. 이런 것들이 아마
그 바다를 신성시하는 그런 관념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영도에는 장사바위가 있는데요. 태어나면서부터 기골이 장대하고 아주 대단한 힘을 지닌 영웅이 있었는데 이 영웅이 이무기와 싸우다가 남긴 신발 한 쪽이 이제 장사바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의 전 그 줄거리를 이렇게 전체 줄거리를 들어보면은 남해안에 전해 내려오는 설운 장군 이야기와 대단히 유사합니다. 설운 장군 이야기의 그 전체 줄거리는 외적과 싸우던 그 설운 장군이 이 적이 아니라 같은 편에 의해서 모함을 받아 숨진다는 이야기로 돼 있는데 얼핏 생각할 때 이순신 장군의 일대기와도 유사한 이 설운 장군 이야기가 그대로 장사바위 전설로 전해지고 그리고 그 이 유적이 지금 장사바위로 그 영도에 남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풍수지리를 한번 살펴보면 오른쪽에 영도구청이 제공한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은 영도의 지형은 남쪽을 향해서 날아가는 학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종대 오른쪽 그 끝에 태종대와 왼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가서 이제 조도가 그 학의 양 날개를 그 이루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학의 모습은 남쪽을 향해서 즉 큰 바다를 향해서 날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왼쪽에 있는 이 한반도 지도를 그 이 거꾸로 뒤집어 놓은 이 지도를 놓고 생각을 해보면 한반도는 대륙의 끝머리가 아니라 사실은 큰 대양을 향해서 돌출한 해양으로 진출하는 그런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영도의 그 지형이 남쪽을 향해서 날아가는 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해양 진출 의지를 드러낸 풍수지리가들의 생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위에 덧붙여서 제가 영도에 전해 내려오는 재미있는 민담, 옛날 이야기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예전에 이제 그 영도에 말을 기를 때 그 육지 쪽에 있는 범내골 호랑이가 말을 잡아먹으러 왔답니다. 그런데 그냥 그 헤엄을 쳐서 오면은 말들이 놀라서 도망갈까 봐 말들이 눈치채지를 못하게 머리에다 미역을 뒤집어 쓰고 건너왔다는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지금도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사장에서 그 이 해양 신앙과 관련된 민속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도에서는 그 이 당산제 혹은 또 용왕제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정성스럽게 치러지고 있는데요. 동삼동 한 군데에서만 웃서발 당산제, 아랫서발 당산제 이렇게 불과 한 100여 미터를 사이에 두고 해마다 음력 정월 초 이틀에 산신제가 두 군데서나 치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섬에 살면서도 바다와 가까운 바다를 가까이 하는 삶을 살면서도 이제 산신제를 지낸다고 하는 육지 중심적 사고를 그대로 드러내 보이는 예가 되겠습니다. 산신당이 상당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 바닷가에 있는 것은 하당이 되니까 조금 위계가 낮은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산신제만 있는 것은 아니고 같은 동삼동의 갯제, 하당제라고도 부를 수 있는 결의대 제사가 따로 치러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이 사진이 골목할매라고 부르는 결의대인데요. 음력 정월 대보름에 정말 그 제관들이 모여서 엄숙하게 개 짖는 소리까지 금지시켜가면서 이 제의를 치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날 그 이 주변에 거대한 아파트촌이 형성이 되고 있는 주택 재개발에도 불구하고 이 결의대 골목할매 당산만은 정말 정성스럽게 보존하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그 영도에 있는 산제당과 아시당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른쪽이 이제 산제당의 그 모습이고 그 안에 섬겨져 있는 칠원성군의 초상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칠원성군은요 제주도에서 온 여신이라고 하는데요. 제주도가 최용 장군에게 함락이 되면서 최용 장군의 첩이 된 그 여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신이 훗날 신돈의 모함을 받아서 최용 장군이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육지로 왔다가
이미 최용 장군이 죽어서 만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좌절을 해서 그 영도에 머물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임진왜란 직전에 이제 그 이 영도에서 기르던 군마가 막 죽어나가는 사태가 벌어질 때 다시 또 이 이야기가 되살아납니다. 즉 부산진 첨사 정발 장군의 꿈에 문득 이 칠원성군이 나타나서 나를 위해서 제당을 지어주면은 말들이 죽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인데요. 이 현몽을 그 들은 동네 부사 송상현이 제당을 짓자 정말 더 이상은 말이 군마가 죽지 않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은 아마도 후대에 와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덧붙여진 얘기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1887년부터 시작된 제주도인들의 본격적인 영도 이주, 그들이 어쩌면은 제주도의 그 신앙을 가지고 영도로 이주했을 가능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얘기인데요. 실제로 제주에서 그 건너온 출가 해녀들, 이들이 1970년 무렵부터 약 4년간은 자신들이 모시고 온 신을 섬기기 위해서 용왕제를 지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아마 제주도 사람들의 신앙이 영도에 정착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뭐 20% 가까운 영도인들이 제주인들이고 제주은행이 있고 제주도민회관이 있고 자치회가 있고 뭐 이런 것을 봐서 제주도와 영도가 바다를 통해서 서로 교류했던 흔적들을 충분히 이제 짐작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영도는 그 대단히 무속인들이 많습니다. 아마 이것은 그 주민들 중에서 바다에서 일하는 선원들이 많은 것과 이제 관련이 돼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해안가 일대에서 펼쳐지는 용왕제가 대단히 성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관청에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무속 신앙을 어떤 때는 금하기도 하고 그 무속 신앙의 그 위에서 이제 그 제를 치를 때 쓰는 음식들이 좀 그 바닷가를 더럽힌다고 해서 단속도 하고 합니다만은 여전히 용왕제는 뭐 영도 주민들의 어떤 삶의 일부분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이제 음력 3월 초하루 날부터 초 닷새 사이에 동삼동에서 치러지는 이 별신굿, 이 동삼동 풍어제는 대단히 그 성대하게 치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것처럼 중요 무형문화재 82-1호 동해안 별신굿, 이그 전수자들이 와서 이 때로는 왼쪽에 있는 사진처럼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서 이제 그 붓을 하기도 하는데요. 물론 이제 이러한 그 용왕제 혹은 또 동삼동 풍어제 이런 것들은 어천계장이 바뀔 때 따라서 총계원들의 뜻이 조금씩 달라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삼동의 경우에는 한동안 이그 동삼동 풍어제를 치르지 않았더니 이 해녀를 비롯해서 어로인들이 무려 4명이나 희생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삼동 사람들은 이 풍어제를 치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철석같이 믿는 것들을 이제 옆에서 지켜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남항동에 있는 용신당은요, 영도다리를 지을 때그 죽은 원혼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지은 그 제당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데요. 1934년에 영도대교를 지으면서 58명이나 되는 인부들이 죽었답니다. 그런데 그 후로는 이제 밤마다 영도대교에서 귀신 우는 소리가 나서 그 영혼들을 달래고자 이제 건축을 했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왼쪽에 있는 이 용신당의 모습은 1959년에 사라호 태풍 때문에 원래의 그이 제당이 무너지고 나서 서쪽으로 조금 이축을 해서 지은 것이고 현재는 무속인들이 이제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옛날에 있었던 그 1934년 무렵의 기억들은 지워지고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여전히 그러한 그이 원혼을 위로한다는 마음 같은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그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유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이 아마도 그 관심이 있는 분들은 조금 들은 적이 있으실 텐데요. 오래전부터
자살바위로 유명한 태종대입니다. 이곳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유명을 달리했는데 발이대기 이야기에도 그 저승강이 잠깐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물을 건너서 피안의 세계로 간다라고 하는 생각은 아마 오랜 옛날부터 사람들이 그 무의식 속에 간직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제 인류의 무의식적 발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이곳에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의 삶을 마감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가운데 있는 사진에 보는 것과 같이 이곳에는 모친상을 세워놨습니다. 이렇게 아이를 안고 있는 모친상을 세워서 태어날 때 어머니 은혜, 태어날 때 혹은 또 자랄 때 어머니 은혜를 생각해서라도 극단적인 생각은 하지 마라 이런 뜻으로 이 모친상을 세워놨는데 아마도 이 모친상이 다소 좀 무섭게 보였던 모양입니다. 이번에는 또 그 석조상이 밤마다 자신이 길렀는데 사라져버린 또 이 자살자들의 원혼을 찾아서 돌아다닌다는 그러한 이야기도 이 태종대 주변에 이제 퍼져 있습니다. 아무튼 이 태종대와 함께 영도대교가 자살의 명소로 그 유명한 것은 영도로서는 다분히 어두운 그늘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이곳에 왔다가 마음을 고쳐서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더욱더 열심히 살아갈 마음을 먹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영도가 또 재생의 섬, 회생의 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영도에는 각종 종교기관과 그 시설이 들어서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천주교, 기독교는 바닷길을 타고 전래된 종교인데요. 이것이 일찍이 뿌리를 내린 곳이 바로 영도입니다. 즉 130년 전인 1890년에 천주교가 전래돼서 부산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그 본당이 설립이 되고 그 사제의 거처가 마련이 됐습니다. 그 후에 조조 신부가 와서 이제 그 절영동 성당에 부임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1891년에 이제 공소가 설치가 됐죠. 또 기독교로 본다고 하더라도 1896년에 김치몽이라는 사람이 가정 예배를 드린 이래 1900년에는 교인 수가 무려 100명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신선동에 이제 교회를 신축했고요. 미국 북장로교회 로세영, 원래 이름은 로스입니다만 이 사람과 또 사보담, 사이드 보담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보담 선교사를 초청을 해서 영도 교회를 처음 세운 것이 이제 그 영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1924년에 교회 예배에 오르간을 사용했다든가 아니면 1927년에 선영유치원을 개원했다든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기억을 해둘 만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그 고려 말기에 나홍선사가 창건했던 해운함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1800년대에 직지사 승려인 김선주라는 분이 이제 중창을 해서 복천사를 세운 것이 영도에 그 자리 잡고 있고요. 그리고 복내 미륵 대법사 태화교 이런 것이 이제 불교계의 신흥 종교 사찰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천리교 혹은 또 한국 SGI 그리고 이제 중국인들의 대표적인 해양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마조 신앙이 이제 들어와서 여기 왼쪽 보시는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 천상 성모 마조라고 간판을 써붙인 마조 사당 같은 것들도 영도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러한 그 외래 종교가 들어와서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된 것은 아마 보통 무속인들이 이야기를 할 때 그들 말로 영도는 영빨이 세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만큼 이제 영기가 서린 곳이 아마 영도라고 하는 그리고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신들의 성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점들이 영도의 특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제5장에서는 해양사와 관련된 민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명의 유래가 된 태종대는요. 신라 태종 무열왕이 활을 쏘는 연습을 하던 활터였다고 합니다. 또는 조선조의 태종이 비가 내리지 않을 때 비가 내리길 기원하는 기우제를 지내던 데서 태종대가 연유했다는 이야기도 전해 오는데 어떤 것이 그 과연 정확한지는 아무도 뭐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은 태종대에는 선바위라고 부르는 이 돌이 하나 솟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럴듯한 사연을 곁들여서 바다에 나간 남편을 기다리는 망부석이라는 소개를 많이 하는데요.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풍어와 아들 낳기를 기원하던 남근석의 한 형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영도라는 지명이 나오게 된 것은 신라 시대에 이곳에서 나라에서 사용하던 말을 기르던 궁마장에서 연원했는데요. 이곳에서 기르던 말들이 워낙 빨리 달려서 끊어질 그림령, 그래서 그림자령, 그래서 그림자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빨리 달렸다. 그래서 절영도라고 부르게 되었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 절자가 빠지면서 영도가 된 것이죠. 그리고 절영도와 관련돼 또 유명한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후백제의 견훤이 고려의 왕조인 태조인 왕건에게 절영도 명마를 선물한 적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옆에서 누군가가 아마 절영도 명마가 고려에 가면 후백제가 멸망한다는 도참을 알려주었고 이 말을 들은 견훤이 왕건에게 그 말을 돌려달라고 요구를 했다는 그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도 한가운데 있는 봉래사는 일찍이 그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아오라고 서복을 파견했을 때 서복이 이제 그 동해 한바다에 있는 그 삼신산에서 이 불로초를 찾았다고 보고를 한 사실이 있는데 그때 그 삼신산 중에 하나가 봉래산이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이곳이 그 영험스러운 산이다라는 뜻으로 절영진 3대 첨사인 임익준이 여기에다가 이 이름을 붙였다고 하는 것들도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908년경에는 마를 꽃자, 목마를 갈자를 써서 고갈산이라고 부른 이름도 한때 등장을 했는데요. 대단히 그 부정적인 호칭이죠. 하지만 실제로 그 영도에 가서 살펴보면 봉래산은 정말 수량이 풍부한 샘물이 곳곳에서 형성돼 있어서 이 마을은 아마 그저 한낱 영도 봉래산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붙인 이름이다. 이렇게 그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개항기의 영도를 부르던 이름은 녹도였습니다. 사슴녹자를 썼는데요. 아마도 이것은 그 외국인들이 와서 보고 이곳에 있던 노루를 사슴으로 착각을 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곳에서는 외국인 세관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사냥터로 이제 많이 사용을 하던 곳인데 일제강점기가 되면서 일본 사람들은 예전에 이곳에서 말을 길렀다는 역사적 사실을 떠올리고 목도, 일본말로 마키노시마라는 이름을 붙여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당시의 지도에 보면은 목도란 이름이 많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일본 사람들과의 인연이 그렇게 썩 달가웠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봉래산 산정에서는요, 일본인들이 한국인들의 길을 누르기 위해서 박았다고 하는 새말뚝이 발견이 됐는데요. 얼마 전에 이 새말뚝을 영도구청이 찾아내서 제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해에 영도에서 전국 행정고시 수석이 나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파다하게 퍼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일제강점기 당시에 일본인들이 압승을 위해서, 그러니까 길을 누르기 위해서 새말뚝을 박았다는 말을 지금도 그대로 이제 믿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이들 사이에서 떠도는 이름으로는요, 영선 초등학교에 뭐 야마모토가 죽어서 소풍날마다 비가 온다는 야마모토 귀신 이야기라든가 무슨 또 일본인 무덤에 있던 뭐 유골단지에 김치를 담갔더니 안에서 일본 귀신이 아따가라 아따가라 한다든가 뭐 그런 아주 그 재미있으면서 뭔가 의미심장한 이야기들이 전해 내려오는 것으로 봐서 일제강점기 당시에 일본인들이 영도를 지배하고 이용하고 수탈했던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악감정이 남아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우리가 조금 좀그이 귀기울여 들음직한 이야기들도 있는데요. 원래 그 영도 앞바다, 즉 일본과 일본 대마도와 영도 사이에 흐르는 그 바닷물은 물반 고기반이라고 해서 정말 그 어족 자원이 풍부한 이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곳에 특히 1939년에 비행기를 타고 지나가던 비행사가
난데없이 웬 섬이 나타난 것을 발견했는데 지도에도 없는 섬처럼 모인들 정도로 수많은 정어리가 떼를 지어서 몰려다니는 모습이 그렇게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본 일본인들은 아, 저 많은 정어리를 잡아가서 기름을 짜면 그것으로 어쩌면 군용유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시도를 실제로 한 적도 있었고요. 제가 들은 바로는 1940년대에는 영도 앞바다에 물건을 띄우면 그 해류를 타고 이제 그 나가사키 앞바다까지 떠내려갈 테니까 어떻게 하면 물류 비용을 아낄 수 있을까. 뭐 이런 실험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 일제는 패망해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그 6.25 직후에 영도에 피난민 수용소가 설치되었던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일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부산으로 밀려드니까 시내에는 더 이상 수용할 공간이 없을 때 주로 공장이나 또 혹은 뭐 이 극장 같은 것들이 있던 영도에 많은 피난민 수용소가 생겼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래도 그 영도의 그 피난민 그 주거지가 부족하자 영선동과 대평동에 왼쪽 아래 보시는 것과 같은 이런 똑같은 모양의 판잣집을 여러 채를 지어서 그곳에서 이제 모여 살 수 있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데는 영도인들이 아낌없이 자신들의 공간을 나눠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그 배려를 우리가 놓칠 수가 없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이런 곳에 살면서 골목에 솥을 걸고 공동으로 취사를 하고 공용 화장실을 쓰고 이런 모습들을 연출했는데 오른쪽에 보시는 것과 같이 당시의 그 판잣집이 조금 변형된 모습 그대로 지금도 남아있는 모습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950년 12월에는 그 유명한 흑남철수로 인해서 LSD선을 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부산으로 모여듭니다. 이 흑남철수로 인해서 온 피난민들도 이 영도로 모여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역시 앞에서 그 모였던 피난민들과 똑같은 일들을 겪는데 특히 이제 물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물이 부족해서 오늘날 청소년 수련원이 있는 함지골에 가서 산에서 흘러내려오는 자연수로 식수와 세탁할 물을 해결했다라고 하는 그런 회고담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도에서의 그 피난살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귀 기울여 듣게 되는 대목들은 피난민들이 보여준 억척스러운 삶의 의지입니다. 즉 피난민들 상당수는 이제 부두 노동자가 돼서 막일꾼으로 일을 했지만 개 중에는 처녀부대 얌생이라고 부르는 젊은 여인들이 쪽배라고 할 수 있는 전마선을 타고 밀수에도 이제 그 나섰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전해집니다. 물론 밀수 자체는 불법적인 일이겠습니다만은 당시에 그 피난민들의 궁박한 처지에서 어쨌든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 나름대로 의지를 드러냈다라고 하는 점들은 우리가 생각을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 이 피난민들 중에서 억척스러운 삶의 의지를 드러낸 여성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연장해서 보면은 부산에서 자갈치 아지매가 등장한다거나 또 국제시장 아지매가 그 출연하는 데는 이 영도에 살던 그 이 주민들 중에서 이 동삼동 해산물을 팔기 위해서 아리랑 고개를 드나들던 동삼동 아지매 그리고 또 제주에서 이주해온 출가 해녀들의 어떤 역할과 그들이 보여준 그 삶의 의지가 대단히 중요한 롤 모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 피난민 아낙들에게 삶의 의지와 동기를 부여해서 오늘날 이제 부산을 하면 그 부산을 상징하는 여인으로서는 자갈치 아지매를 꼽는데 이런 자갈치 아지매가 등장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것이 어떤 부산 여성사의 흐름을 만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삶의 의지로 충만한 영도였기 때문에 해양을 통한 진출은 정말 눈부신 바가 있었습니다. 한국 전쟁기에는 미국 원조 물자를 유입하던 물량장이 영도에 있었습니다. 왼쪽 아래에 보시는 것 같은 이런 물량장이 발달한 곳이었는데 그 이후로도 월남 파병 또 혹은 중동 근로자 진출을 할 때 그 배후지 역할을 톡톡히 해냈고요. 1960년대 중반 이후부터 시작된 원양어업과 또 혹은 1970년대 본격적인 수출 산업에는 어떤 그 또한 시발점이자 배후지 역할을 했다는 것들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한국 해양대와
해양수산개발원이 들어오면서 이제 해양물류 종사자를 배출해서 소위 말하는 마도로스 신화를 창출해낸 산실이 되었다. 이것도 또한 그 놓칠 수가 없는 영도의 역사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제 6장에서는 해양산업과 관련된 민속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1905년경 무렵에 영도 앞을 지나가던 러시아 함대의 그 선원들은 좀 기이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즉 통발로 잡은 청어와 정어리가 워낙 그 수가 많기 때문에 영도 사람들은 그것을 먹다 먹다가 남으면은 퇴비로 쓴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그 러시아 함대가 기록을 할 정도로 특이한 그 광경이었던 것인데요. 이 영도에 1883년에 제조선 일본 인민 통상장정이라는 것이 이제 그 대한제국과 사이에 이렇게 체결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일본 제국이 어민들의 조선 이주를 장려합니다. 야마구치현 같은 경우에는 이주 장려금을 제공하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그 많은 일본인들이 이제 그 영도로 들어와서 고기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12년을 기점으로 살펴보면 저령도 이주어촌에 309호에 910명의 그 어부들이 들어와서 이제 조업에 나서게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들이 잡는 그 어종이 워낙 다양하고 그리고 뭐 그들이 사용하는 이 지혜망, 대부망, 호망, 수조망 같은 그 이 첨단 그물과 또 혹은 잠수기 같은 첨단 장비들이 사용이 되면서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많은 그 수산 자원이 이제 그 수탈당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그냥 그 이 고기를 잡아서 본국으로 가져간 것이 아니라 이 오늘날의 자갈치 시장, 그 남빈의 수산 공동어 시장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이제 공동 위판과 경매를 시작을 하게 되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한국 수산업의 어떤 수산 산업의 시발점이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방이 되고 아주 훗날이 됩니다만 한동안은 이런 그 이 뭐 수산업이 이 그 공백기를 이루다가 1960년대 중반쯤 되면은 이제 중고 목광선이 수입이 돼서 그것을 가지고 원양어업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 생각해도 대단히 좀 놀라울 정도로 불과 몇백 톤의 어선을 가지고 저 멀리 남미 앞바다에 아르헨티나까지 진출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서 이제 참치잡이를 하고 이러는데요. 이럴 때 과거의 그 이주어촌이 다시 한번 되살아나서 한국의 대표적인 수산업 전진기지가 이 영도 대평동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당시에 떠돌던 말로 대평동에 가면 개도 지폐를 물고 다닌다더라 뭐 이런 얘기가 퍼지기도 했고요. 어디까지나 이건 농담입니다마는 대평동 파출소장은 부산시장보다도 힘 세다 뭐 이런 말들이 전해질 정도로 이곳은 정말 사람과 자금이 함께 몰려드는 그러한 그 곳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분히 조금 좀 어두운 얘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평동 이주어촌 혹은 또 수산업 전진기지가 된 이 지역에는 군인들과 젊은 어부들이 몰려드니까 유흥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916년부터 시작된 매립 이 사업이 1926년에 완결이 되면서 대평동은 이제 갑정 미사기 마치라고 하는 매립지가 형성이 되는데요. 이곳에 그냥 그 공장들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유학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카사키 위안부, 뭐 해군 특공대 위안부, 선원 위안부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대상을 그 구분해서 받는 유학들이 들어와서 소위 그 유흥가가 형성이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오른쪽 위에 보시는 것 같은 얼핏 보기에는 일본 어촌을 닮은 이런 이제 그 유흥가가 형성이 되었던 적이 있었고요. 일본 사람들은 그 자신들이 그 매매춘을 하는 곳은 유곽이라고 부르면서도 또 조금 고약하게 한국인들이 드나드는 곳은 사창가라는 말을 또 불렀습니다. 그래서 차별을 했는데요. 봉래동에는 따로 그 한국인들이 드나들던 동부 유곽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훗날에는 오랫동안 힙바리마치 골목이라는 이름으로
영도에서 이제 그 이름이 전해졌는데요. 왼쪽 아래에 보시면 그 이곳에 가면 일본식 지장보살상이 설치되었던 것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당시에 어디 농어촌에서 가난한 그 집안에서 자라나서 이곳에 팔려온 한국 여성들이 첫날 여기 와서 몸성이 돌아가기를 기도하던 그 모습들이 그 떠오르는 그런 지장보살상이 지금도 그 남아 있고요. 오른쪽 아래에 이 유곽의 모습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그 기록들을 좀 살펴보고 또 오늘날의 그 회고담을 들어보면 당시 이곳에는 전국에서 강제로 혹은 속아서 그 끌려오거나 팔려온 위안부 할머니들의 합숙소가 있었다고 하는 것들도 그 증언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한국 여성들의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곳이 또한 그 영도에 있었다는 것도 한번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영도에는 이제 근대에 들어오면서 당시 그 이 다리가 놓여지기 전까지는 1893년에 이제 그 오늘날의 대교동부터 지금은 사라진 그 용미산, 그러니까 지금은 롯데백화점까지 그 드나드는 그 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896년경에는 네 척이 이제 왕래를 했고요. 이 배들을 영도의 유지들이 그 사서 1988년에는 오늘날의 영도 초등학교 옥성학교의 운영비를 그 충당하기 위해서 이 배를 운영했다는 것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둘 만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 도선이 성업을 하자 1901년에는 일본인들이 대평동부터 자갈치까지를 이제 드나드는 나룻배를 그 띄워서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이 도선과 경쟁을 했다고 하는 얘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배는요, 2005년까지도 대평동과 자갈치를 운항하는 그 노선이 그대로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해인가 그 거대한 그 선박이 들어와서 이 계류장을 그 부수는 바람에 이것이 운항이 중단이 됐는데 그 후로 다행히 깡깡예술문화마을 사업이라는 것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2019년에 오른쪽에 보시는 것과 같은 깡깡이 유람선이라는 것이 다시 출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부산 지역에 관광으로 온 관광객들이 이 깡깡이 유람선을 타고 자갈치까지 오고 가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왼쪽 아래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 오늘날의 그 대평동과 구평 지역까지를 이렇게 오고 가는 근로자들이 타고 다니는 배들은 수시로 그 운항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들을 잘 살리면은 홍콩에서 보는 것과 같은 그런 교통수단으로서 또 관광 자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영도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 영도 다리인데요. 처음 1934년에 개통될 때는 이것이 부산대교라는 이름으로 개통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영도에는 엄청나게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하자마 후사타로라는 일본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1934년에 영도 다리가 개통이 되자 생겨난 노래가 하나 있는데요. 영도 다리가 올라간다, 하자마 후사타로가 웃는다. 뭐 이제 이런 노래도 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 후로 이 영도 다리 위로 이제 그 전차가 개설이 돼서 영도를 드나들게 되니까 이 전차가 대단히 그 오해를 받았습니다. 이 전차가 생긴 다음부터 뭐 가뭄이 들고 무슨 농작물이 자라지 않고 고기가 잡히지 않고 이런 얘기가 파다하게 퍼지면서 폭동이 일어나서 전차를 뒤엎고 뭐 이런 일들도 이제 벌어졌다고 하는 것들도 역사 속에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이제 영도 다리가 오늘날 같이 유명해진 것은 6.25 피난기입니다. 6.25 피난기에 부산이 어딘지도 모르고 정처 없이 남쪽으로 밀려 내려온 피난민들은 영도에 가면은 왼쪽 위에서 보는 것 같이 이렇게 들리는 다리 도계교가 있다더라. 그 근처에서 만나자. 이렇게 막연한 약속을 믿고 밀려 내려온 그 피난민들이 이 근처를 만남의 장소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현인의 노래 굿세어라 금순아의 배경으로도 유명해진 곳이 이 부산 영도 다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또
이곳에는 6.25 피난기에 가족들의 안부를 묻고 그것에 답을 해주기 위한 이제 점장이들이 모여들어서 한때는 약 3만 명이나 되는 점장이들이 이곳에 성업을 했다고 합니다. 믿을 수 없는 숫자이긴 합니다만 영도에 살던 사람들 말로는 다리 아래 촌이 형성이 되었을 정도다. 점집 촌락이 형성이 되었을 정도다. 그래서 교화촌이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도 전쟁통에 가족을 찾지 못한 사람들은 많은 수가 또 이곳에서 자살을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역시 또 태종대가 자살의 명소가 된 것과 흡사하게 다리 혹은 또 강, 물 이런 것들이 자신들의 운명을 다르게 바꾸는 어떤 피안의 장소로 건너가는 곳으로 적합하다고 하는 생각, 그러나 아마 무의식이 작동을 한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그 자살자를 또 막기 위한 경찰들의 노력들도 많은 신문에 그대로 기록이 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1966년에 이 다리는 그 고정이 됩니다. 그것은 이제 그 너무나 교통량이 많아지고 영도로 들어오는 상수도원을 이곳에 이제 설치를 하기 위해서 고정을 하는데요. 그랬다가 2002년경이 되면은 고정한 것만으로 모자라서 이 영도대교를 아예 없애야 되겠다 이런 이제 시의 결정이 내려졌는데요. 말할 것도 없이 영도 사람들을 비롯해서 부산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반대 운동을 펼쳤습니다. 아무리 그것이 1934년에 일본 사람들이 지었다고는 하나 그 영도다리만큼 우리 시민들의 기억과 애환이 서려 있는 유적은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문화재다. 이것을 보존해야 되겠다. 그래서 수만 명이 서명을 하고 대대적인 보존 운동을 펼친 끝에 이것은 일부 이제 그 보수를 하는 형식으로 재단장을 해서 2013년부터 매일 오후 2시마다 다시 도개를 한 그리고 그 도개하는 모습을 보러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몰려드는 부산의 이제 명소로 다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영도에는 스탠다드 석유회사를 비롯한 근대 산업체가 대단히 많이 입주를 했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스탠다드 석유회사를 꼽는 이유는 1917년에 이 회사 배를 타고 그 밀항을 하려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그 구세어라 금순화를 불러서 유명해진 그 가수 현인의 아버지 현명건이라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얘기가 와전이라고 하는 얘기도 있지만 그 아버지는 이 밀항에 실패한 후에 다시 또 이 스탠다드 석유회사에 입사를 해서 외국에서 이 석유를 수입하는데 뭐 힘을 보탰다. 뭐 이런 얘기가 전해 내려오고 그런 외국에 대한 동경 때문에 가수 현인을 일본에 유학을 보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이제 그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얘기가 와전이라는 얘기도 있긴 하지만 바다를 통한 그 해외로의 진출 욕구를 보여주는 데는 아마 이보다 좋은 얘기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1905년에는 가와사키 장유 양조, 1907년에는 야마자키 간장 등장 공장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데 그 유명한 일본식 간장, 기꼬만 간장이 들어와서 한국인들의 입맛을 바꿔놓은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영도에 그 설립된 이 양조회사라고 얘기를 할 장유 양조회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1917년에는 도기회사, 그 다음에 1923년에는 제염회사, 그 다음에 1925년에는 무슨 그 사쿠라보시 공장, 그 다음에 1928년에 어묵 공장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데요. 보시다시피 제유나 목재회사 같은 것들도 있지만 대체로 소금, 어묵 같은 이 그 외제 소비재를 취급하는 업체들이 많았습니다. 부산이 외세나 일제의 그 한반도 진출의 관문이 되었다라고 할 때 영도가 그 역할을 떠맡았는데 그 외세나 일제의 한반도 진출이 대체로 어떤 성격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 이런 근대 산업체의 어떤 성격이라고 특성들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간 산업이나 이런 것을 한국에 소개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든 한국인들의 일상을 바꿔놓는 생활 물품을 소개해서 이제 그 자금을 마련한 공장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영도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조선업을 또한 빼놓을 수가 없게 되는데요. 대평동에는 1893년에 오늘날의 자갈치 시장인 남빈에 개업했던 낙가무라 조선소가 그해의 영도로 다시 이전을 하고, 또 1887년에 남빈에 개업했던 다나카 조선소가 1912년에 영도로 이전해서 소위 말하는 일본형 선, 일본식의 배와 그 동력으로 움직이는 발동기 선을 이제 제조를 하고 또 수리를 하는 그런 일들을 떠맡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까지의 그 한국의 수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동력 없이 무동력 선으로 이제 40km 이내에서 통발업이나 하는 그런 정도였다라고 한다면, 이때 들어온 발동기 선들은 먼 바다까지 나가서 큰 고기들을 잡아서 소위 말하는 이 한반도의 수산 자원을 수탈하는 데 아주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1937년이 되면은요, 봉래동에 조선중공업 주식회사가 들어오는데, 오늘날의 한진중공업이 자리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곳에서 이제 대륙 침략을 위한 철선을 제작하는데요. 이 철선으로 대포나 기차 같은 것들을 실어 나르면서 소위 말하는 그 중국 경략에 나서게 됩니다. 이렇게 된 그 과정을 살펴보면은 바다 건너의 큐슈 북부 지역에는 치쿠호라고 하는 탄광지대가 있습니다. 큐슈 북부에 그 탄광지대에서 6톤의 석탄을 생산하면 그것으로 그 키타큐슈 공업단지에 있는 야타제철소에서 1톤의 철을 만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석탄과 철로 만든 것을 그 석탄을 이용해서 만든 철로 다시 또 대포나 기차를 만들고, 그것을 실어 나르기 위해서는 이제 그 거대한 철선이 필요한데, 그것에 그런 일을 하는 데 적합한 지역이 바로 봉래동의 조선중공업 주식회사였다는 것이고, 당시 나가사키에 있던 미쓰비시 중공업이 여기에 조선중공업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대륙 침략에 일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철선이 제작되다가 후에 구평으로 나가게 되고요. 구평에서도 이제 그 밀려드는 선박 수요를 감당을 못하니까 울산이나 거제로 확산이 된 것이 오늘날의 우리나라의 그 선박 제조 회사들이고요. 그렇게 해서 세계 1위, 2위에 1위 혹은 2위에 조선 산업이 한국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그 시발점이 바로 영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한편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영도에는 이 선박을 제조하거나 혹은 수리하는 데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특별히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 여성 근로자 중에 깡깡이 아지매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1960년대 이래 이제 전국에서 몰려든 이주민이나 또 혹은 그 이전에 6.25 당시에 지아비를 잃고 어린 자식들을 공부시켜야 했던 과수택들이 많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제 낮은 임금을 받고 이 수리조선소에 가서 이제 배에 붙어 있는 녹을 떨어낸 일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무슨 제대로 된 장비가 있을 리 없으니까 망치와 그냥 끌 같은 것만 가지고 종일 두드리는 소리가 깡깡깡깡 한다고 그래서 그 깡깡이 질이라고 했고, 그 깡깡이 질을 하는 사람들을 깡깡이 아지매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특히 이분들은 이제 그 일을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5, 6년 정도 지나면 이 깡깡 소리에 귀가 멀어서 이제 그 난청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10년 정도 되면 지독한 난청에 시달리는 경우를 좀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분들을 찾으려고 한 15년 전쯤에 그이 영도 대평동 지역에 갔을 때두 가지 점 때문에 놀랐습니다. 우선 하나는 이분들이 자신들이 깡깡이질을 하면서 그렇게 어렵게 가족들을 봉양했다는 사실을 드러내놓고 말을 못하는 이유가, 영도에서도 그 깡깡이 아지매라고 하면 대단히 천시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아주 낮은 계급의 사람들을 취급한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다음에 인터뷰를 하는데 자꾸
자꾸 저에게 이렇게 다가들면서 얘기를 하는 습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대단히 좀 처음엔 불편했는데 알고 보니까 제 질문을 알아듣기가 힘들어가지고 자꾸 이렇게 그 가까이 오는 것을 이제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분들은 작업대에서 떨어져가지고 골절이 된 분들도 많고 그 외에 또 뭐 난청뿐만 아니라 이제 관절염 걸린 사람도 많고 그다음에 너무 이 색깔을 많이 들이마셔서 규폐증을 앓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폐가 망가진 분들이죠. 그 외에 임금체불에 시달린 분들, 그러니까 10년 이상 한 업체에서 일을 하고도 월급을 전혀 못 받은 그런 그 여성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아래에 이제 그분들이 일하던 모습을 예전에 찍은 사진가로부터 제가 사진 받은 사진이 있고요. 이분들이 그 쓰던 장비들을 오늘날 왼쪽에 있는 그 이 사진에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2016년부터 대평동에서 깡깡예술문화마을 사업이라는 걸 하면서 이 박물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그 일대기를 정리를 하고 쓰던 물건들, 사진들을 이렇게 모아놓았고 오른쪽 위에 있는 것처럼 독일의 유명한 그 아티스트가 와서 아파트 벽에 이런 식으로 깡깡이 아지매의 그 모습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오히려 이곳이 이제 깡깡예술마을로 알려지면서 인식도 많이 바뀌었고 과거에 자신들이 어떤 그런 희생을 그 치러서 가족들을 그 보살폈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그런 얘기들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분, 또 한 그 부류의 그 영도 여성들을 제가 꼭 소개하고 싶은 분들이 출가 해녀들인데요. 1887년 무렵부터 영도에는 그 일본인 객주들의 부추김과 혹은 또 게임에 빠져가지고 제주도를 떠나온 그걸 이제 출가 물질이라고 하는데 이 제주 해녀들이 그 육지로 와서 일을 하는 출가 물질을 나온 제주 해녀들이 제주 마을을 형성해서 영도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가 1910년대가 되면 이미 2500명까지 증가를 하는데요. 이분들이 와서 주로 하는 일들은 무엇이냐면 우뭇가사를 채취하는 일이었습니다. 왜 우뭇가사를 채취했느냐 하면은 일본은 그 한국에 와서는 자신들이 공업국가라고 처신을 했지만 사실 알고 보면 1930년대까지도 시카고 만국 박람회 같은 곳에는 비단이나 무슨 농산물 같은 거를 전시하면서 우리는 농업국가라고 그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외국의 자기 신들을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주로 수출하는 비단의 광택을 내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우뭇가사리인데 이걸 채취하는데 아주 뛰어난 기량을 가진 사람들이 제주 해녀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영도에 모여들게 살게 된 것인데 이분들은 영도에 와서 객주들의 어떤 횡포 속에 이렇게 임금을 착취당하면서 살다가 이렇게서는 안 되겠다 싶은 사람들은 외국으로 나가기도 했는데 오사카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원정을 나가기도 했고 실제로 그곳에서 생활을 하면서 후대를 키워낸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도 역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 깡깡이 아줌매들과 마찬가지로 객주를 비롯한 업자들 혹은 또 육지 남성들의 어떤 인권 유린이나 무슨 뭐 고리대금업, 중노동 강요 이런 것들 때문에 시달린 지난한 그 생애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도 남항 5,000개에는 80여 명의 그 해녀들이 소속이 돼 있고요. 동삼 5,000개에 100여 명이 소속이 돼서 180명으로 제주 출가 해녀 중에 가장 많은 수가 영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면 놀라울 정도로 80대에 이른 노인분들도 현업으로 일을 하는데 그중에 50대 중에는 10m 이상의 제법 깊은 물속까지 들어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보통 무슨 상군, 중군, 하군 이렇게 나누는데 50대에 이른 분들이 상군으로 일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분들이 강한 삶의 의지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예가 되고요. 이분들이야말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산 여성사의 어떤 맥락을 잇는 자갈치 아지매의 모델 혹은 또 국제시장 아지매의 모델이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나름대로 뭐 아는 얘기들을 가지고 영도의 그 생활문화사를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생활할 때 그 생활사 가운데는 뭐 처절하고 가슴 아픈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생활할 때는 이 바다와 공존하는 지혜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그동안에 그 해양 혹은 또 해양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던 시선들을
조금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듭니다. 혹은 그동안에 해양인과 해양에 대한 폄하와 고퀴가 있었다면 이런 것들을 스스로 극복한 사람들은 그곳에 사는 주민들이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타자성을 거부한 주체적 삶이야말로 어떤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 해양의 어떤 해양의 가치를 보여준 그런 예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예는 해양 문화를 지키고 전승하는 예로서 좋은 예로서 오랫도록 우리가 기억하고 또 활용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것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2020년에 국립민속박물관의 조사팀이 영도 현지 조사를 통해서 이미 여러 권의 책으로 출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 자료들을 참조하시기를 적극적으로 권해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